오늘은 완벽한 가을 여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와! 하우스박스 오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자잔! 짜자잔! 자, 오늘 알려드릴 스카프 묶는 법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스카프를 준비를 했습니다. 첫 번째 방법은요, 하트 모양 매듭. 자, 우선 이렇게 긴 일자로 긴 타이형 스카프를 준비하거나, 이 타이형 스카프가 없으시다면 큰 스카프를 얇게 접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. 스카프 양쪽 끝을 맞춰서 목에 한번 둘러준 뒤 중간 지점을 고무줄로 묶습니다. 묶은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 위로 뺀 다음 한 번 더 돌려주고 하트 모양이 잘 잡히게 정리해주면은 완성! 어떠세요? 너무 귀엽죠? 사랑스럽죠? 오, 너무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. 아, 그쵸? 이번에는 넓은 스카프인데요. 이번에 알려드릴 건 리본 모양 매듭입니다. 이렇게 쫙 펴시고요. 스카프가 얇아지도록 세 번 접어주고요. 목에 한 바퀴 둘러줍니다. 그리고 스카프 한쪽을 끝에서부터 두 번 접어 가운데에 놓고 다른 쪽 끝을 뒤에서 앞으로 감싸서 안으로 넣어줍니다. 리본만 목에 둘린 부분 안쪽으로 빼주면 완성입니다. 오우. 자, 이번에는 난 더 큰 리본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, 큰 리본 매듭입니다. 얇게 접은 스카프를 목에 둘러서 한쪽만 매듭지어 묶어줘요. 자, 다른 한쪽을 반만 주름지어서 접고 매듭 빈 공간 위쪽으로 빼서 당겨주면 큰 리본이 완성됩니다. 여러분 어떠셨어요? 이제 좀 부족했던 뭔가가 채워진 것 같지 않나요? 제가 알려드린 방법 잊지 마시고 저처럼 스카프 하나로 가을가을한 여자 되세요.